발암성 물질은 나프틸아민, 니켈, 벤젠, 그리고 비닐크로라이드, 비소카드뮴. 좀 입에 잘 안 익죠. 제가 또 문과 출신이라 그래서 이런 뭐입니까 이런 이과성에 있는 과학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 화학이 화학적인 용어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. 안 들어오는데 벤젠하고 비닐비소가죠. 그러니까 벤비. 경상도식으로 하면 변비를 우리가 벤이로 발음을 잘하잖아요, 그죠? 벤비라고 있고요. 벤비 때문에 니캉나 아프다 카드나, 그죠? 딱 경상도 사투리죠. 그래서 이렇게 벤비 때문에 니캉나 아프다 카드나 딱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재미는 없지만 그냥 한번 그냥 재미 삼아서 재미는 없지만 재미 삼아서 한번 그죠? 벤젠이 되겠죠. 벤젠. 비, 빗자로 시작한 거죠. 비닐클로라이드, 비소 이렇게 두 가지 벤비. 그리고 니켈이 되겠죠. 니켈. 그리고 나프탈알린. 그리고 아프다 카드냐, 카드뮴. 카드뮴 같은 경우는 카드뮴 중독 상당히 심각하죠. 그래서 카드뮴. 그래서 벤비 때문에 니캉나 아프다 카드나 딱 그래가지고 벤젠, 비밀, 빗자 두 가지 비닐. 디에너는 뭐가 비닐코를 쓰는 게 아니니까 이제 눈으로 보면 되겠죠. 그리고 비닐 비소, 그리고 니켈 나 나프탈 어렵대 나프탈아민, 그리고 카드뮴.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발암성 물질이기 때문에 담배에 그 표시를 꼭 하라라고 있는 거죠.